그러니까 예수님을 상상하면 살과 피로 이루어진 분이죠. 그 예수님의 살과 피를 너도 흡수하라는 거예요. 상상으로 해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의 피와 살이, 내 피와 살이 돼서 내 몸이 예수님의 몸과 똑같아진다는 얘기죠. 내 안에도 성스러운 부활체가 존재한다고 상상하시라는 거예요. 내 몸에 부활체가 있다고 상상하라는 얘기를 살과 피를 먹으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걸 상상해야지. 막 피와 살을 마시고 씹는 장면을 상상하시면 안 되죠. 뭘 상상해야 돼요? 그걸 먹어서 내가 수령을 해가지고 영성체입니다. 그게 성체를 수령해서 내 몸 안에 예수님의 피와 살이 내 안에 가득 차 있는 그 상상을 해보시라는 어떠세요? 느낌이 좀 다르죠? 그것도 결국 누가 준 거예요? 성령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한테 받은 겁니다. 지금 엄밀히 말하면. 근데 왜 예수님을 자꾸 통해야 돼요? 예수님이 여러분 인간적인 모습을 한 성령이 예수님이라니까요. 여러분 안에서는. 예수님은 그걸 바란 거예요. 계속 여러분 안에 예수님의 염체가 항상 있어서 예수님과 연결되길 바란 거고 인간적인 예수님하고도 연결이 되면서 동시에 여러분 안에서 그 예수님의 그 형상이 계속 여러분 공부를 이끌어주길 바란 거예요. 진리도 가르쳐주고 성령이 가르쳐주는 진리도 예수님이라는 인격적 성령을 통해서 더 증폭해서 이해하고 에너지도 더 실감나게 받으시라는 거죠. 안 그러면 추상적이 되잖아요. 무형의 성령과 수작을 해야 되니 얼마나 어려워요. 유형의 성령입니다. 예수님이. 유형의 성령으로 나를 활용하라라고 하신 거예요. 나를 활용하라. 영적 여정을 하는데 얼마나 든든한 도움이 됩니까? 무형의 성령을 자꾸 증폭시키는 거예요. 유형의 영역으로 끌고 오는 그 도와주는 증폭기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통역기라고도 할 수도 있죠. 번역기. 성령의 언어를 인간의 언어로 번역해주고. 그렇죠? 성령의 그런 안 보이는 무형의 에너지를 우리가 인간적으로 피와 살이라고 유형적으로 느끼게 해주는 겁니다. 자꾸. 인간적으로 번역해주는 거예요. 그 에너지, 그 진리를. 무형의 에너지, 무형의 진리를 인간적으로 우리가 실감나게 느낄 수 있게 도와줍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을 만날 때. 요 역할을 바란 겁니다. 요 역할을 본인이 하기를. 그래서 큰 그 원을 세우셨겠죠. 그 모든 인류가 내 이름을 부를 때마다 내가 그 사람 마음에 함께 임해서 한 명이 불러도 거기 꼭 내가 가서 그 영혼에 함께 하면서 영원히 성령이 각성된 영혼에 내가 거기 가서 성령과 함께 영원히 그 사람 안에서 함께 하면서 성부 성자 성령이 함께 하면서 그 사람을 도우리라. 진리도 더 가르쳐주고 내 에너지도 다 쏴주리라. 남김없이 그 사람. 내가 누리고 있는 이 에너지 다 쏴주리라. 이런 서원을 세우신 거죠. 그러니까 그대들이 내 이름만 부르면 나랑 바로 동조가 되고 공명이 된다. 그래서 반드시 도와주겠다. 그러니까 성령한테만 바로 도움 받는 게 아니라 내가 반드시 플러스 알파의 도움을 더 주겠다는 이걸 은총이라고 하는 거죠. 성령의 은총도 있지만 예수님의 은총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는 은혜, 예수님이 주는 이 평강과 은혜. 이것도 다 계속 받으라는 거예요. 겸해서 받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받는 겁니다. 불타는 쇠공을 품고 여러분 쇠공인 성도가 삶을 살아가라. 이렇게 하나가 되자. 우리 하나가 되자. 내가 아버지랑 하나듯이 그대들이 나랑 하나가 돼. 우리 모두 하나가 된다. 어떠세요? 예수님은 이걸 주장합니다. 요한복음에서. 완전히 우리 서로 하나가 되자. 그래서 성도 입장에서 보면 내 안에 하나님이 나한테 은혜를 베푸시면서 동시에 그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베푸시는 거라서 플러스 알파의 도움을 또 받는 거예요. 나를 밟고 공부해라 이겁니다. 내가 에너지도 대주고 진리도 가르쳐 줄게. 성령님이 인간의 언어를 못해. 내가 다 통역해 줄게. 인간의 언어로 말해주고 인간적인 고충을 다 난 더 잘 알아. 내가 다 들어줄게.